양이 많아서 1트 못할 수도 있고 2트 할 수도 있고. 오, 이 고추냉이가 같이 오네. 이렇게 보온장치까지. 보온포장. 핑크 소금. 아 맞다, 이거 식기를 달라고 안 했구나. 자, 이번엔 좀 비싼 돈가스를 시켜봤습니다. 뭐 양은 좀 많아도 뭐 또 먹으면 되니까. 와! 치즈부터 먹자. 소스 여기 있어. 된장국이랑 또 다른 소스. 이건 뭐지? 두 가지 소스를 주네? 아 이거는 샐러드 소스인가 보다. 그리고 보여? 이 고기에 두툼함. 아 이거지. 이게 돈까스, 이게 돈까치지. 어디 거냐고? 가게 이름이 올바른 돈까치야. 가격은 다소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꽉꽉 차들어 들어있는 응? 이런 퀄리티라면 뭐 이해해. 이거 해서 15,000원. 고기 많이 있어. 이렇게. 배달비는 아니야, 배달비를 말하면 우리 집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배달비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 못할라나? 한 2-3천원 정도? 배달비는? 어차피 거동인데. 근데 치즈부터 먹긴 해야 돼. 치즈가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컵이 왜? 응?
그래서 전화대가 7일날 시작? 6일인가? 6, 7, 8, 9, 10? 아니 뭐 전화대를 왜 나가 내가? 못 나가지. 이미 전화대는 어? 진짜 고수혈전이야 이제. 거기는 나 같은 아저씨는 어심도 하지 말아야 돼. 장난 아니야. 응?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천하제 무술 대회라고. 나는 3040 TSM 나가야지. 4050이야? 내가 왜 전화 때 진짜 빡센 거 같냐면 이 사람들 점점 웃음이 사라져 연습하면서. 원래 사실 이런 이벤트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웃음이 점점 사라져. 너무 무서워 진짜. 와 근데 뭐 참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밸런스가 좀 어때요? 응? 이미 팀은 다 지금 나왔잖아. 응? 좀 우승이 예측되는 팀 있어? 황벨? 오 재밌겠다.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이번 대회는 밸런스 좀 잘 맞췄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라는 게 그런 거죠. 방금도 보셨듯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김도가 있어서 전체 실력이 이제 살짝 낮아지는 그런 밸런스. 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그냥 이겼을 게임. 김도로 인해서 긴장감 느껴지는 이 긴장할 게임 아닌데 막 긴장감 생겨나고. 어느 게 하여튼 먹어보자 이거. 맛있다. 이 고기가 씹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아. 원래 이 좀 돈까스 좀 그런 스타일로 하는 집 있어. 이 분명 돈까스인데 고기가 들어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 뭔가 튀김옷 가장자리 이렇게 얇게 뭔가 고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돈까스들 있잖아. 아 뭔가 여기 고기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는 돈가스들.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긴 해 가끔씩. 너무 얇지만 않으면. 너무 얇지만 않으면. 근데 너무 얇은 데 가끔씩 있어요. 너무 얇은 데 막 무슨 베이컨 넣는지 너무 얇게 한 데 하는 건 좀 그래.
근데 그런 돈가스가 땡길 때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 베이컨 돈가스 있어? 햄가스는 뭐야? 고기보다 튀김이 두꺼우면 집어 던지고 싶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 보통 이제 튀김옷 1대1로 이제 넣지 않나요? 고기? 보통 그렇던데. 아, 이런 건 별로 없지. 좋아. 이 와사비도 넣어보자. 와사비를 얹어서 먹어봅시다. 싹 찍어서. 이거 생와사비다. 엄청 안 매워. 생와사비는 그렇게 안 매워요. 이거 갈은 거네. 생와사비야. 그러니까 물론 생와사비도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이거 갈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 덩어리가 있어 지금. 가른 거 맞다 이거. 생와사비 맞아. 안돼. 갑자기 올라오네. 옛날 그 롤 LCK 뭐 그런 거 초창기 때 있잖아. 옛날에 롤 초창기에 대회 막 시작했을 때 그때도 그런 게 되게 심했어. 무슨 선수가 있잖아. 이기는 판은 갓대고 지는 판은 이제 바로 좆대버리고 좆과 갓에 이제 그게 너무 심했어 그냥. 근데 언제나 이기는 선수는 없잖아요. 또 어쩌다 지면 또 갑자기 갓에서 이제 좆으로 이제 강등 한순간에 강등돼버리고 또 갑자기 또 이기는 판 있으면 또 갓대고 바로. 근데 뭐 이제 스포츠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폼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막 그 한 판 졌다고 역으로 그냥 비난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지. 갓과 조세. 그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것 같아. 요즘도 심하지. 야구가 되게 심하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돼. 결국 이제 타율이나 이제 승률. 그게 그 선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아니 뭐 잘하다가 한 판 졌다고 태물이네 이러는 거 되게 심했어 옛날에. 언제나 이길 순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뭐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원래 지는 판은 되게 못해 보이거든. 응? 평소 하는 실력보다. 한번 말리는 판은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더 약간 그랬던 것 같아. 하나? 제가 야구는 잘 몰라서. 야구 보네드 플레이 보면 근데 비판받을 만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가혹하긴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금도 좀 찍어 먹어보자. 여기 핑크 소금이 있거든. 돈가스의 소금은 어떤 느낌일까? 소금을 좀 아, 소금이랑 와사비 먹는 거야? 소금 와사비. 자, 와사비 넣고 소금 살짝. 오. 좋은데? 맛있다. 고소한 맛이 되게 부각되네. 응? 국물도 좀 먹자. 요즘 축구계는 어때요? 그 호날두 선수는 요즘 어떤가요? 맨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뚜조뚜 그래서 그래도 훌륭한 선수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날강두 폼 좀 떨어짐. 그렇구만. 딴 팀 간다고 지랄 중. 훌륭하지만 인성이 터진. 인성 쓰레기통에 막음. 근데 좋게 말하면 좀 인간적인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인간적인가? 아니야? 그냥 인성 빠은 거야. 채팅창 구토 검거죠. 야야 그 또 편 갈라서 또 그러지 마. 응? 싸우지 마. 또 무슨 무슨 팀 팬이네 이러면서 또 어? 예, 그럴 거면 하지 마. 싸우지 마라. 배난다. 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얘기 꺼내서. 자, 아무튼 소금을 찍어서 한 번 더 먹어보자고. 알았어. 그만해.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이 선수가 원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어? 이제 트롤링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이제 꾸준히 응원했던 팬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새끼를. 이제 그런 경우 그런 난감한 경우가 있긴 할 것 같아. 김도야? 40세 살로스. 예전에 무슨 유명한 선수도 뭐 인종차별을 갑자기 해가지고 응? 이미지 망친 사람 있지 않나? 그런 사람 꽤 있을 텐데. 그리즈만 덤벨레. 그렇구만. 개만은? 그렇구만. 그런 건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헐코간도 그냥 가버렸잖아. 꽤 많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그릇이 되게 귀엽다. 볼래? 여기 표정이 그려져 있어. 밥 이거 돈가스 있던 부분에. 이모지야? 스마일 그릇이야. 비싼 것 같아요. 살짝 비싸긴 해도 비싼 값은 한다. 그 정도. 근데 뭐 이런데 가면 다 이제 가격 이 정도 하긴 해. 고기 두툼한 돈가스. 이건 뭐지? 고로케인가? 감자인가? 아, 이게 안심 돈가스구나. 고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놨구나. 아, 그럼 이건 또. 소금 찍어서 먹어야지. 이 돈가스에 소금 찍어 먹는 거 처음인데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 두툼한 돈가스는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돈가스는 안 어울리겠다. 야, 고기 봐. 고기 봐, 고기. 응? 고기 봐, 고기. 이 정도면 돈값 하네. 3시간 동안 밥 드신 건가요? 아니요. 저 침스터콜 맞아서 롤 대판하고 왔어요. 야채는 이따 먹을 거야. 근데 첫 판은 좀 푸짐하게 쌌는데 두 번째 판에서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더니 세 번째 판에서는 이제 뭐 캐리 비슷한 거 했지. 다시 보기 보면 돼요. 아 돈에는 이거 다 먹고 풀게요. 근데 막판이 되게 극적이었던 게 우리 편이 좀 불리했어 초반에. 근데 이제 탑이 잘 풀려서 분위기가 많이 넘어왔지.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아트록스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역시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래서 이제 선 과갑을 가버렸잖아.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긴 해. 그냥 이제 가던만 올리고 이제 뭐 밟은 올리는 식으로 가는데 근데 왠지 그러고 싶었어. 왜? 나 죽고 싶지 않았어. 나 항상 그런 식이거든. 뭔가 킬 먹고 나면은 좀 오만하다가 이제 다시 킬 줘버리는 보통은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그냥 안전벨트를 맨 거지.
그리고 가렌이 딱히 성과갑을 가도 잘 풀렸으면은 또 키를 못 따는 것도 아니었어. 점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가갑 입고 킬 한 번 더 땄지.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가갑보다는 그렇게 갔어야 됐어. 갈 거면은 이제 그 방어력 신발 닌자 탑이 그거부터 갔어야 됐어. 기왕 그렇게 갈 거였으면. 근데 닌탑은 이제 북미 시절 아이템 아니 이름 아닌가? 원래 이 지금 이름 뭐예요? 닌자의 신발인가? 황금장화. 어, 황금장화. 그 닌탑이라는 사람들 다 이제 북미 때 네이밍 그냥 쓴 사람들이야. 우리 회피 달려있던 시절. 그래서 뭐 이번 주말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출발하기 전에 롤 조금 해보지 않을까? 응? 이제 배팅을 해야 돼서 안 달란 사람들 좀 있으니까 조만간 좀 해야지. 시즌 열리잖아 이번 주말에. 며칠 안 남았네. 3일 남았나? 4일 남았나? 4일 남았어. 3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이제 집중을 하려고. 내가 너무 챔프가 중구난방이라서 좀 이제 잘할 수 있는 애들로 좀 좁혀볼까 생각 중이야. 너무 이제 질게 마느라 이제 이거저것만 다 하다 보니까. 아 세상에 아이버니 뭐야 아이버니. 스카노. 아무무. 아 진짜 진짜 아무무는 지금은 좋잖아. 옛날 아무무. 옛날에 이제 아무무 상향되기 전에 그 전 아무무. 그때 그런 걸 내가 왜 했는지 나 진짜. 지금 별로야? 또 너프 됐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별로다. 자, 아무튼 이번엔 샐러드를 먹어볼까? 자, 샐러드. 아니 스카너 무무는 아 내가 언제 그 걔네들이 구리다는 걸 깨달았냐면 다이애나 해보고 깨달았어요. 솔직히 뭘 해도 대충 뭘 해도 아무무 스카너보단 낫다. 어. 그러니까 너무 스킬셋 자체가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이제 아무무 상향되기 전에 그 이제 Q 두 번 쓰기 전 시절 그때 아무무는 너무 쓰레기였어요. 근데 다이애나 좀 해보고 이제 깨달았지. 아 이거 안 괜히 좋은 챔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똥챔은 그만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챔을 하고 싶을 때가 있긴 해. 낭만이지. 근데 진짜 성능 차이 심하긴 하더라.
그래서 이 돈가스에 왜 항상 이런 야채가 들어가냐면 기름진 고기 먹으니까 그것도 튀긴 거 먹으니까 이제 좀 야채 좀 먹고 탈나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항상 돈가스에 이 이런 양배추 샐러드가 나오는 이유가 치질 같은 거 걸리지 말라고 섬유질 챙겨주는 겁니다. 하여튼 진짜야 님들 뭘 먹든 간에 섬유질을 너무 소홀히 하면은 언젠간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 섬유질이 중요하다. 나왔다! 김도식 똥치질. 딸 똥치질. 똥딸 치질. 트리니티 보스. 치똥딸. 이제 좀 이 뇌가 돌아가네. 아까는 이제 이 뭔가 몸에 이 영양분이 없어서 머리가 멍했는데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네. 당이 돌아와서 그래. 자. 오징어 무침이다. 오징어 무침이야.
네 칸 뚜껑? 아, 네 칸이라서. 아, 다 먹었다. 이거 좀 치고 올게요. 잔다. 컵이 잔다.